오늘 할 게임 소닉 스페드 시뮬레이터입니다. 이게 뭐 많이 변했네. 자, 얘도 5개로 하고 있고. 한번 찾아볼 코드가 있거든요. 한번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셀프는 아니고 세팅. 아닌데? 데일리는 원래 주는 거고. 램드 코드 25K 하면은 뭐 부스터 준다고 하고, 어메이징 35는 뭐 얘도 리워드를 준다고, 얘는 펫을 주고. 근데 익스피리언스 이거 하면은 뭐 프리 리워드, 뭐 얘도 뭐 펫 준다던데 얘도 주고, 블럭시안 차오도 주고. 얘는 스피드 부스트 30분 한번 보자. 할로윈이네요. 여기 할로윈에 모음 주고, 얘는 요걸로 요런 걸 살 수 있다 이 말이겠죠. 얘는 돈으로 사는 거고. 프리 리어드 자, 부스터 자석이랑 그 외에도 자석만 있는 건가? 자석, 그 다음에 요거 경험치 몇백씩 해주는 거랑 골드 링 몇백 해주는 거 좀 그런 거 같은데? 이러면 뭐 초반에 좋지 않을까? 요 3개 시킬 수 있구나 생각해보니까. 이 게임도 계속 뭔가 이벤트를 추가하긴 하는데 대부분 뭔가 다 똑같다? 라는 느낌이 드네요.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번 해봤는데 점점 진화를 하고,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벤트가 계속 나와. 이게 모으기류 딱 시리즈가 있어. 예를 들어 여름 시리즈 요렇게 말이지. 비행기도 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더라. 여기에 뭐지? 얘 겁나 큰 애인데? 놓쳤다. 그럼 바로 가야겠어 다시. 뭐야 얘? 아니 이제 뭔데?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. 캔디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딱히 없네. 아무튼 이렇게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 코드 알려드렸고요. 이 게임을 하실 분이라면 이거 코드 쓰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부스터 코드는 나중에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초반에는 부스터 코드가 초반에는 그냥 시간을 많이 쓰면 할 수 있긴 한데 나중 가면 점점 힘들거든. 이거 뭐 샵에서 뭐 살 건데 추천드리는 거는 딱 인피니티 매그넷 이거 진짜 좋고, 그 다음에 뭐 딱히 추천하면은 패슬롯, 그 다음에 요거 VIP 딱 요것만 사도 잘 되고, 2배 레벨? 그 다음에 2배 리버스는 뭐 나중에 할까 말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진짜 매그넷 자석이 진짜 좋아요. 나중에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먹기가 힘들거든.
네, 아무튼 이렇게 토니스피드 시뮬레이터였고요. 재밌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 바이바이. 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뭐야 이거 소니 백인 게임 아니야 라고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공식 라이선스를 받아서 만든 게임이라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로블록스 홈에서 딱 내리면은 스폰서라고 있어요. 거기에 딱 뭐가 써져 있냐면 스폰서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가 나와요. 그 뜻은 뭐냐 바로 아 그리고 요즘 할로윈이 돼가니까 이렇게 할로윈 이벤트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 뭐야 뭐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.